있다. 이게 택배에서 창고에 넣어놨다고 이제 그 소비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.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. 창고에서 꺼내라고. 이렇게 낚시하러 다니면서도 매일 택배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도 하는 할머니. 뭐 반품 저기 송자 온 것까지 창고에다가 반품 넣어놓으세요. 그것까지 다 했어. 완전 처리 다 했어 이제. 어두운 밤엔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. 어, 여기 앉아있어요? 아니, 우리 편은 뭐 잡으셨나요? 네, 고기 잡은 거 와봐. 잡아놨나? 엄청나게 큰 아이고, 축하해, 저.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님을 보여준 할아버지. 할머니의 승부욕도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다. 이런 맛이도 안 돼. 네, 왜요? 낚싯대에 접으세요? 낚시가 별로 잘 안 돼가지고요. 네. 접으려고요. 아, 진짜로요? 네. 오늘은 안 되는데. 오늘 잘 안 되는데요?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? 누군데요? 낚시하는 사람이요. 그런데 더 한심한 사람은 누구냐? 궁금하죠? 네.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. 제일 한심하대, 그게. 하는 사람은 손맛이라도 보잖아요. 우리 뭐야, 눈만 보나? 할머니도 구경꾼의 삶 대신 직접 뛰어들어 해보는 쪽을 선택했다. 알았어. 아이고, 무거워. 바구니가 무거워. 낚시 때문에 울고 웃는다. 여름엔 부새, 우럭, 숭어. 겨울엔 삼치, 고등어가 잘 잡힌다. 한 마리는 잡고 가야 되는데. 느긋한 기다림을 배운다. 저기 비춰요. 저기를 비춰줘야 돼. 생김새와 맛이 조기와 비슷한 부새가 걸려들었다. 끝내 한 마리라도 잡고 가야지. 그냥 갈 수야 있나. 시끄러워. 역시 기다리면 오는 거예요. 이러는데 왜 들어가요? 고기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시간에 가버리네 그 사람들은.